네, 형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좀 상의를 노출해 주셨어요. 회복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때 무거운 뒷목, 그리고 회전이 안될 때,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 가장 기본적으로 피곤할 때는 어디를 촉진해 달라? 그렇죠. 상부승모근을 촉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잘 못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그냥 두 손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촉진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면은 좀만 목 세워주세요. 예.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렇게 튕기는 것도, 네, 이렇게 튕기는 것도 하길 바란다. 그래서 무거운 어깨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꿨다는 말씀을, 질문. 네,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의 회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해본 건 준비됐나요? 네. 굴곡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굴곡 해보라고요? 네. 굴곡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워주시고요. 굴곡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근육은요? 관여되는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이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신전. 신전이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신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근육은요? 후두부 후두부니까 판상근? 그렇죠. 이제 판상근도 있고 반각근도 있고요. 그리고 축구에 관련된 거는요. 그렇죠. 사각근. 그렇죠. 흉쇄유돌근 뒤로 붙어 있는 사각근. 그리고 마지막 회전. 그렇죠. 회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근육은요. 회전에 관련은군요. 네. 경각거근이요. 견갑거근 좋습니다. 오늘 이제 견갑거근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견갑골의 모습은 모양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휘봉 혹시 여기 이름이 기억나나요? 견갑골 밑에 부분 아래 하각. 하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요. 삼각이겠죠? 삼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경추제 행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희봉 여기 하각의 위치가 혹시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시나요? 3번? 응? 7번, 8번에 붙어 있지 그렇죠. 않나요? 일반적으로 7번이나 8번으로 흔히 알게 돼 있어요. 알려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목 세워주시고요. 이제 들어갈게요. 이렇게 승모근 괜찮나요? 승모근을 촉진할 때 이렇게 튕길 수가 있는데, 이제 견갑거근은 승모근을 약간 좀 헐렁하게 잡아놓고 뒤로 가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아니, 아파요? 설마 한다. 정면 한번 봐주세요. 좀 살살 할게요. 여기 이제 견갑거근 TP가 이렇게 한 놈이 있고요. 한 녀석이 있고, 요 녀석은 이제 엄지손가락으로도 이제, 아이고. 풀 수도 있죠. 많이 아파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너무 세게 하진 않아도 되고요. 좀 살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 아래로 숨어 있는 요 견갑거근 TP는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데, 요 놈은 무거운 무거운 뻣뻣한 뒷목. 뻣뻣한 뒷목하고 무거운 어깨. 어깨 느껴질 때좀 촉진해서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붙어 있는 이 견갑골의 삼각, 요 놈은 무거운 어깨.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데, 으드득 으드득 소리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으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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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뭉툭하면서 뾰족한 걸로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각 쪽이죠. 그렇죠. 삼각 쪽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들어가서 요 놈은 무거운 어깨인데, 요 놈은 뒷목. 예. 네. 그렇죠. 무거운 어깨와 그리고 뻣뻣한 뒷목에 그대에 맞춰서 같이 촉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을 관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부 승모근, 승모근도 한번 촉진해 주셔서 튕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모근 뒤를 제껴서 견갑거근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삼각에 시작되는 행돌기로 이제 올라가는 견갑거금도 같이 촉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예. 희봉을 이렇게 할 때 예. 많이 아픈가요? 아까 그 견갑거근이 좀 많이 안 만져준 부분이라 예. 아팠어요. 삼각은 괜찮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튕겨지고 소리가 좀 나죠? 예. 딱딱 소리 나죠. 튕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촉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시작할 때는 일단 견갑골의 모습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희봉 혹시 우리에게 할 말 있나요? 아니 딱히 없고 이제 곧 추석인데 명절 추석 잘들 보내시고 명절 때 많은 일손으로 지친 무거운 어깨와 뻣뻣한 뒷목을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풀기를. 네 오늘 희봉군 모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희봉군도 많은 예. 구독자분들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탠 코치입니다. 그리고 범 범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